중국 사회 각 계층 분석, 행복 에너지에서 펴냈습니다. 중국 작가이며 학자인 저자가 신중국 성립 후부터 개혁 개방 정계 과정 사이에 일어난 중국 사회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문적 가치관과 전통 가치관, 기성세대의 각성, 국가제도의 변화 등을 비판합니다. 10년에 걸쳐 완성한 책을 통해 현대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치관, 세대, 제도 등의 부조리한 현상을 고발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중국 사회에 관한 고발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한 우리 사회 이해를 돕고 한국과 중국이 동반 성장하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합니다.